이건 몇 번 꼬임입니까? 두 번. 그게 아닌데. 기본으로 잡아주고. 안 되면 맞아요. 지금 한 것처럼 요 매듭에 반대 없는 쪽을 항상 요래 넣고 밑으로 넣고 위로 위로 넣고. 그래야 요런 식으로 매듭이 계속 없는 부분에. 나도 제일 처음 기본 그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요 매듭이 없는 부분의 반대편 그걸 밑으로 넣고 왔다 갔다 해야 되네요. 왔다 갔다 계속. 그래 지그재그. 그건 알겠는데 제일 위에 이게 딱 들어갈 부분. 그런다면 숙달된 사람은 원래 손에 의해서 잡고 당기고. 똑같이 하면 안 돼? 여기서 요렇게 되면 요렇게 항상. 가만 둬도 모르겠다. 빨리 안 됐어. 중간 중간에 손을 좀 벌리시죠. 손이 아파요. 아 긴다 이거. 손목이 왜 이래? 모양 이 모양도 괜찮은데. 근데 팔찌 갈 때 딱 붙으니까. 잘하네. 이게 신경을 잘해야 되겠다. 이거 마찬가지로 아까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는 잘라서 라이터 똑같은 방법 똑같네요. 그러니까 여기 제일 지금 동영상 길이가 길어가고 잘라야 되겠다. 자르고 이제 마지막이만 이렇게 잘라. 2분만 해야 되겠다. 내 자리 보기 전에.